안녕하세요. 펀드 매니저 문경의 정직하고 신뢰도 높은 방송 주식고기는 TV입니다. 네, 오늘은 KIB 플러그 에너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571원의 요 다이소 종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소 종목 치고는 또 재무가 괜찮아요. 하지만 뭐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튼 시가총액이 1353억이고 여기 보시면 매출액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영업이익과 함께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보율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BPS 역시도 548원으로 주가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이렇게 매출액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오픈아시아 컴퍼니라는 곳에서 보유지분이 10.4%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KIB 플러그 에너지 뭐 여러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여기 보시면 23년 5월 18일 날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통해서 KIB 프라이빗 에쿼티 주식회사라는 곳이 들어오게 됩니다. 장외 매수를 통해서 이렇게 큐로콤, GN코, 큐캐피탈 파트너스, 뭐 큐로, FMB 이런 애들이 이제 팔고 나간 거죠. 큐로 홀딩스 뭐 유명하잖아요. 그죠? 자, 6월 28일 날 다시 한번 주주총회를 결의를 하면서 이렇게 신규 선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승윤, 뭐 허성호, 최애랑, 최수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KIB 큐로 인수 목적 2차 투자 대표회사 이름이 최애랑인 분 여기 아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동일한 날 여기 송교덕, 뭐 조한욱, 천다니엘 이런 분들이 임원으로 또 신규 선임이 됐다. 여기 롱뷰 멤버스, 뭐 메타 임팩트 이런 걸로 봐서는 또 뭐 IT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그런데 23년 7월 13일 날 임시 주주총회 결과를 통해 가지고 사업 목적을 갖다 추가를 합니다. 연료전지, 그 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 운영업, 그 다음 뭐 수소연료, 그 다음 친환경 뭐 자동차, 태양광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목적을 갖다가 추가를 해놓고 이 중에 하나 얻어걸려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겠죠. 어쨌든 사업 목적을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무슨 뭐 귀금속, 그 다음 뭐 산업 폐기물 등등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사업 목적을 삭제한 부분은 뭐 블록체인 투자 이런 쪽, 가상화폐 쪽은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삭제를 했던 부분. 그래서 아, IT는 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KIB 플러그 에너지 7월 18일 날 상당히 복잡하게 막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죠? 큐로컴이라는 곳은 어디 프라이빗 에쿼티에도 또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수 목적 제2차에도 매도를 했고 주로 프라이빗 에쿼티와 그 다음 인수 목적 2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장외 매도를 통해서 프라이빗 에쿼티와 그 다음에 큐로 인수 목적 제2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프라이빗 에쿼티 여기는 다시 한번 이렇게 큐로 인수 목적 3차 그 다음에 4차 그 다음에 제1차 이런 식으로 또 장외 매도를 통해서 지분을 나눠요. 복잡하게 막 무언가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변동 내역 보시면은 KIB 패밀리 블라인드 주식회사가 또 에쿼티로부터 장외 매수를 막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쿼티가 이렇게 블라인드 외에 3인에게 장외 매도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4차, 뭐 1차, 3차 이런 식으로 막 되게 복잡하게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식화하지 않으면 상당히 머리가 아프다. 자, 그 중에서도 또 특이하게 KIB 큐로 인수 목적 제3차 주식회사는 최대 주주가 KIB 프라이빗 에쿼티고 여기 최대 주주는 박수진이라는 분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도식화 한번 시켜보면은 큐로 그룹이 자기들의 지분을 갖다가 KIB 큐로 인수 목적 2차와 그다음 박수진님이 지배를 하고 있는 요 프라이빗 에쿼티에 팔았어요. 에쿼티에 팔았는데 이 프라이빗 에쿼티가 실제로 지배를 하는 거는 제3차이며 이런 식으로 나눠졌다. KIB 패밀리 블라인드와 1차, 3차, 4차 그다음 2차는 요 큐로 그룹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그죠? 아주 복잡하게 진행을 했다. 자, 7월 20일 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제2차의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이제 대량 보유자에 대한 이제 보고 사항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장주호와 최애랑 님 이렇게 50%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월 3일 날 이렇게 여기 박수진 님은 장내 매수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매수를 했다. 1,000원을 잡는다라고 하면 대략 한 2억 9천 뭐 700 요 정도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 무언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확신이 있구나. 개인 돈을 갖다 한 3억 정도 박을 정도면은 확신이 없으면 잘 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18일 날 장내 사업 경영 계획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업 추진 계획이 에너지 생산 부분, 그 다음 상용 부분, 에너지 장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매출 계획까지 뽀로롱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진출 및 사업 구조 개편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화공을 이제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쪽으로 가나 보다라고 기대감을 상당히 품게 되고, 이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폭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8월 22일 날 갑자기 소송 등의 제기 신청, 요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디? 채권자가 국보예요, 국보. 국보 세력제도에 나오는 그런 종목이죠. 그 채무자 KIB 플러그 에너지 외에 17명에게 이런 식으로 걸었다. 뭐 큐로컴 이런 식으로 다 걸려 있고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합의를 했나 봅니다. 바로 다음 날에 이렇게 소를 치하를 하면서 이제 물려줬다. 자, 소를 치하한 내용은 여기 보니까 8월 25일 날 원래 범한 자동차라는 곳을 갖다가 타 지분을 갖다 인수를 하기로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채무 인수를 결정함으로 어느 정도 딜을 했나 봐요. SUM 글로벌 주식이라는 곳에 여기 채무 인수금액 60억 정도를 갖다가 똑 띄워줬다. 부림저축은행의 차입금을 갖다가 인수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달래주고 소도 치하를 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업은 순탄해졌나 봅니다. 11월 2일 날 임원이신, 그러니까 여기에 대표이사이신 분이 이렇게 4만 3천주 정도를 갖다가 831원에 장대 매수를 진행을 했다. 그리고 14일 날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하면서 5만 5,700주까지 이제 보유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회사 내에 임원이 1월 12일 날 이렇게 주식 매수권, 청구권 행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스톡옵션을 갖다 행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1월 17일 날 추가적으로 BK 동영 테크라는 곳을 이제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배터리 요거를 갖다 진행을 한대요. 근데 이 금액이 한 무려 150억 정도가 되더라. 아, 밖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그러면 사업이 잘 되고 있겠죠. 범한 자동차라는 곳을 통해서 전기 자동차도 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또 배터리까지 하고, 장래 기업을, 그 장래 계획을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뭐잘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월 7일 날, 요런 식으로 갑자기 세부 변동 내역에 이야기가 떠요. KIB 큐로 인수 목적 제2차 주식회사가 장내 매도를 진행을 합니다. 2,50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현재 공동대표 장모모는 공동대표 최모모에 대한 불법 매도 및 대량 주식 보유 뭐 의무 위반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둘이서 완전 빠그러졌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쿼티, 프라이빗 에쿼티랑 그다음에 2차 여기 두 개에서 큐로가 전달을 해줬다라고 했는데, 요 하나가 지금 법적 분쟁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사업이 어느 정도 뻐그러졌을 가능성이 좀 크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에서 1차, 뭐 2차, 3차, 4차 전부 다 장애매도, 장내매도 다 때려버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386원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얘들이 매수한 게한 602원대 요 부근인데, 전부 다 이렇게 해서 거의 한 마이너스 한40% 정도 손실을 보고 팔더라. 그러면 이거 사업이 이제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 뜬금없이 KIB 에너지 인프라 홀딩스 주식회사라는 곳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업자 번호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 요게 지금 KIB 프라이빗 에쿼티 주식회사가 사명을 바꾼 거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똑같죠. 그리고 아까 박수진 이한 3억 정도 개별적인 금액으로 샀던 사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큐로그룹이 요렇게 요렇게 나눴었는데, 여기에서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을 보면서 장내에서 매도를 했고요. 마이너스 한 30에서 40% 정도. 그리고 KIB 큐로 인수 목적 1차는 50% 장내 매도를 했고, 50%는 장외 매도를 통해서 여기 패밀리 블라인드에게 넘겼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에 분명히 균열이 깨졌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자, 보고서 작성 기준일은 2월 13일인데, 이미 1월 31일 날 K 파트너스가 지분의 일정 비율을 갖다가 장내 매도를 하면서 스타트를 끊었더라. 그러면서 의결권 대리 행사를 갖다 진행을 합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들, KIB 플러그의 백승윤 사장인데, 여기 있는 무슨 뭐천 다니엘의 해임 안건이 결의된 부당함을 널리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끼리 지금 주터지게 싸우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 천 다니엘은, 이분은 자진 사임으로 인해서 일진상의 사유로 퇴임을 하게 됩니다. 언제? 24년 3월 21일 날. 일진상의 사유, 이런 것들 항상 보면은 결과가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건데 딱히 적을 게 없으면 일진상의 사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잠깐 여기 보시면은 이 부사장님도 그렇고 천다니엘님도 그렇고 둘다 이제 해임을 당했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24년도 1분기 보고서를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기초에 이렇게 있었던 지분율이 기말에, 그러니까 이 1분기 말에 모두가 다 이탈을 하면서부터 6.39%밖에 남지가 않았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다 손실 보고 엄청나게 던진 거예요. 그냥 장내 매도를 통해 가지고 600 얼마의 상가를 갖다 적어도 뭐 손실 보고 팔 정도로 이제 업황이 또 안 좋아졌다라. 이제 이 사람들은 다 나가고 개인 투자자만 남아가지고 피 흘리고 있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 KIB 플로그 에너지에서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됩니다. 어디로? 오픈 아시아 컴퍼니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소유 비율이 2.몇%인데 변경 후에는 얘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얘들은 장내에서 아주 싸게 저가 매입을 통해서 지분을 늘린 다음에 지금 한 10% 정도의 비율로 어쨌든 간에 최대 주주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어디냐? 오픈 임펠렉스가 있고 여기 최대 주주로 오픈 베이스가 있더라. 요거 보면은 상장회사인 오픈 베이스가 아마도 이걸 인수해서 뭐 IT 관련해서 다른 쪽으로 또 우회상장을 진행을 하려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당하면서 이렇게 타법인 주식 출자증권 취득의 철회를 해버렸어요. 어디 뭐 범한 메카텍 그 다음에 뭐 아까 BK 동영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철회를 해버렸다라는 게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큐로그룹이 이렇게 나눴던 물건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공동대표 간의 법적 분쟁을 진행을 하고 아까 진행했던 무슨 장래 계획에 대한 부분 다 어그러지면서 여기는 다 손실보고 나갔고요. 이분이 뭐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분 역시도 손실보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겠죠. 아직까지 5% 지분이 아니니까 보고는 하지 않았겠지만 분명히 시장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차, 4차 요거는 그 오픈베이스 쪽에다가 지분 넘겼고 요것도 날렸고 1차 부분도 거의 다 날아간 부분이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분명히 다 날렸을 겁니다. 다 날리고 아마 지금은 오픈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 10% 지분으로 무언가를 다른 쪽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논리적인 이제 프로세스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작전주나 테마주에 휘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분명히 잃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어떠한 이제 결과물, 그러니까 수익을 보기 위함인데 그 수익을 위한 여러분들이 투자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역시도 무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판별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종목으로 리스크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익으로 향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비용을 받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은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대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대학을 나오는 비용이 최소한 4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은 1년 동안 120만 원, 뭐 한 달 15만 원 이 정도면 독서실 비용도 되지 않아요. 이런 금액으로 여러분들 평생 쓰실 수 있는 올바른 주식 선택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의지 있으신 분들은 꼭 여기에 가입하셔서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제가 책을 적어도 8권 이상 보는데 책값만 하더라도 한 달에 저는 15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거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문견우가 분석해드리고 이제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여러 번 공부를 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신 다음에 여기 또 알려드리는 공유 종목 있잖아요. 여기로 수익까지 같이 보시면은 뭐 이 스터디 비용은 비용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기간에 누구보다 성장하고 누구보다 많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KIB 플러그 에너지 차트를 한번 보면은 와 이거 다이나믹하죠, 그죠? 이미 얘들은 7월 달부터 무언가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던 겁니다. 올라가 있었고 7월 달에 얘들이 인수하기로 했던 금액은 여기 딱 반토막인 600 얼마였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은 얘들이 2위에 있었던 거는 요 기간에서 모든 걸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법적 부분이 생기면서 요렇게 크게 이제 하락폭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월 달에 거기 그 K파트너스라고 얘기하죠. K파트너스라고 실질적으로 그 Q캐피탈, Q홀딩스 요쪽의 지배를 하고 있는 그 회사가 31일 날 보고 발생 의무일이 있었는데 824원에서부터 이까지 폭락을 시킨 모습 분명히 볼 수가 있고요. 거래량은 오히려 여기서 엄청나게 터졌네요. 그죠? 그러면은 걔들은 지금 있었던 요 뒷부분에 있었던 요 부분의 구간에서 요 정도 어느 정도 프리미엄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위에 올라갔을 때는 뭐 어느 정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프리미엄 있었는데 여기서 아래로 던지면서 아작을 낸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오픈 베이스로 바뀌고 나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지금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리고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픈 베이스라도 뭔가 하겠죠. 뭔가 어떤 뭐 재밌는 일이라도 할 거니까 지금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음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매출액도 사실상 따라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갖다 다시 한번 제대로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요 위에 있는 가능성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어쨌든 복잡하게 전기차 이슈나 여러 가지 테마 이슈를 탔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동폭에 대한 부분은 고려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종목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대로 이렇게 스터디 클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정된 종목으로 수익을 내시는 버릇을 가져가시는 게 낫고, 그다음 선물 실전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즉시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진행하는 부분도 분명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그 종목을 볼 때, 요런 변동폭, 급한 변동폭과 급한 하락, 이런 것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처음이 아니죠. 2018년도부터 20년, 중간중간에 회사의 매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만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100%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기업들. 한번 정도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걸리고 거래정지 당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삶은 끝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KIB 플러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심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즉각 대응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스터디 클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올라가는 전화번호를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